안녕하세요. 정산별곡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불알풀의 열매를 보여드립니다. 한국에산 나물 23번에 소개를 해드렸었죠. 이름이 좀 민망한데 그 유래가 바로 여기서 생긴 겁니다. 열매가 두 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개 고환처럼 생겼다 해서 개불알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이제 봄까치꽃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죠. 이름이 너무 민망해서 이제 새로 생긴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개불알풀이 맞습니다. 모습 잘 기억을 두시기 바랍니다. 청산별곡이었습니다.